여러분 안녕하세요. 라면이에요. 스프 넣고 라면. 오늘은 한 필체가 들어가요. 콩나물 무침 넣어주고요. 북어 껍질 효능도 많지만 이렇게 끓이면 아주 맛있어요. 오늘 라면의 포인트는 새우젓. 여기에 계란, 청양고추, 마늘종, 파, 매끈하게 고춧가루 한 스푼.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구수하게 끓여주세요. 향기 되게 구수한 향기 나고 있네요. 북어의 구수한 맛과 새우젓의 감칠맛이 어우러져갖고 라면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. 좋은 효능도 있지만 일단 맛이 좋아요. 북어의 구수한 맛과 새우젓의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라면이 아주 맛있어졌어요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